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생국지 위지 동의전과 관련해서 어 춤, 노래, 연일 연일 음식 가뭐 음이라는 건 식이라는 건 가라고 하는 거는 무라고 하는 건뭐 이런 거죠와 관련해서 고고학, 그렇죠? 고고학 그리고 민속지학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아 고고학은 뭔지 아시죠? 고고학은 남아 있는 어떤 걸 가지고 굉장히 오래전 일을 추론해 내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민속지학이라고 하면은 이를테면 어딘가 어, 오지라고 합시다. 요런 데를 가서 그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파악하고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에요. 원래는 분리가 되어 있었죠. 한, 한, 반세기 전까지는 분리가 되어 있다가, 어, 1960년 경에, 이제 신고고학이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프랑스 쪽에서. 근데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연일 음식 가무하는 어 우리나라 그게 원래 삼국지 위지서 동의전에 나온 그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재밌어요. 어 거기 춤이나 노래에 관심이 있는 분들. 어, 번역된 거한번 보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다가 깜짝 놀라거든요. 헐, 연속성 때문에. 자, 이제, 이런 걸한번 생각해 볼게요. 삼국지 의지 동의전은 그당대 쓰여진 거죠. 그러면, 민속지학에 가까운 거네. 고고학이 아니라, 고각은 발굴해 내는 거란 말이야. 그죠? 우리가 지금 만약에 그 우리나라 삼국 시대의 유물을 발굴을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춤을 췄을까 어떻게 노래를 불렀을까 이걸 생각해 본다면 그건 고고학에 해당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 농촌으로 가는 거야. 농촌으로 가서 농악, 풍악을 울리고 마을구슬을 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는 거야. 그것은 민속지학이 되겠죠. 그두 개가 결합이 되면은 이해가 더 뭐랄까 입체적이고 깊어진단 말이죠. 그런 걸 신고고학이라고도 하고 이제 어그두 학문이 이제 결합이 돼서 한 반세기 이상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한번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우리나라의 음주가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재밌어. 왜냐면은, 한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전 채널에서 굉장히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아깝게 다 날라갔지만, 지금, 일단은, 삼국지 위지서 동의전은, 3세기, 그러니까는 거의 2000년 다 돼가는 거예요. 그죠? 1800년, 뭐 이렇게 되니까. 그 당대의 민속지학의 기록이에요. 그 그렇죠? 그들이 봤을 때 매우 독특했던 모양이야.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국사나 지금 배우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있죠. 고대사는 다 거기 나와 있는 몇 줄에 쓰여져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남아있는 기록은 그 뒤에 한천년 뒤에나 나오잖아요. 그죠? 그니까. 그 이전에 역사에 대해서 삼국지 위에서 동의전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국사를 배우거나 한국사를 배울 때, 뭐, 중년 이상은 국사로 배웠죠. 국사, 국정교과서로. 한국사는 국정인가 아닌가 모르겠다. 요즘은 한국사라는 걸로 아마 배울 거예요. 한 6년 전까지는 그렇게 배웠는데, 그런 걸 배울 때, 뭐, 어떤 물리학을 배우고 경제학을 배우고, 뭐 국사를 배우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학문을 배울 때 그런 게 되게 단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배우거든. 근데 그 이후에 뭐 대학에 가서라든지 아니면 그냥 사회에 나와서 독서를 통해서 보면은 단단하지가 않아. <laughs> 단단하지가 않아. 알면 알수록. 굉장히 조그만 자료, 남아 있는 자료 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적이 고대사 부분이 다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 사회의 그 고대 사회의 모든 사회 구조나 정치 구조나 생활 양식이나 농경의 그 문화나 아니면 음주가무 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 제의적 요런 문화들까지 거기에서 다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근데 그 당대로는 민족지학이고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은 고고학적인 것까지 같이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비교해 볼 수가 있죠 저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모여서 춤하고 노래를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북쪽 부여에서부터 남쪽 변한 마음 변한 사만까지다그 기록이 있어요. 이게 공통적으로는 농경문화가 일단 공통됐고 위쪽으로 갈수록 반농 반목이 그 되겠죠. 유목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위쪽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렵과 관련된 그런 제천, 저, 의식을 하고, 그 한바탕 놀고, 남쪽으로 갈수록 농경과 관련된, 씨 뿌리고 또 추수하고 나서 농경과 관련된 한바탕을 노는데, 그 노는 모습이 전부 다 각각 메뉴에서 맨날까지 하나하나하나하나, 거기에서 뭐, 소도가 어쩌고, 뭐, 천군이 어떻고, 뭐, 뭐, 무천, 뭐, 뭐 동해, 뭐, 뭐 저, 저, 저 그게 아니라 저, 저 영고, 뭐 이런 제천 행사들이 다그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 그 기록에서 다우리나라 역사책이 구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지역도 다 그렇게 춤을 추고 노래를 냈다는 거야. 그것도 모여서, 나는 거기에 한류의 강한 연경고리를 느끼죠. 왜냐하면 특히 남쪽 지방에 춤의 모습이나 악기의 모습, 그어 그러니까 음악의 그 형태가 묘사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묘사가 돼 있어. 1 0여 명이 동시에 춤을 추는데 발로 밟아주는 동작과 손 동작이 딱딱 들어맞더라.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야.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우리 우리나라 지금 아이돌 그룹 모습을 그냥 그대로 그려낸 거잖아요. 인상적이니까 그게 다 나온 거라고. 다른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이런 것도 거기에 나와 있지만은, 그 제의와 관련된 예술 행위, 한류적인 예술 행위, 춤과 노래. 그게 그 정도로 인상 깊었고, 특히 제시되어 있는 그 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그게 바로 우리나라가 너무나 잘 아는 군무잖아, 군무.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다른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모여서 한다고 나와 있어요. 남녀 노소가 모여서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나라가 크게 모여서 모여서 그렇게 춤을 추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 악기들도 나와 있는데 고하고 슬이 나와요. 고라고 하는 건깽깽깽이이땅또 이, 땅. 또 땅. 또내 땅, 또 여성 탄또내 땅, 또꽹과리 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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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북이나 장구 김덕수처럼 이렇게 나왔겠죠. 그리고 수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악기, 해금될 이 수도 있고 가야금이 될 수도 있고 거무거가될 수도 있고 그 이전 어떤 형태의 뭔가가 있었겠지.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는. 자신들의 그 악기랑 좀 비교도 해가면서, 어 나온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건 지금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한류의 기원이 되는 게 삼국지 위지서 동이전에 나와요. 정말 한반도 전체가 다 춤과 노래에, 어 아주 인상적인 그 모습으로 나오고, 거기에 묘사되어 있는 몇 장면이 지금의 한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잘 알고 있는 그 악기의 전형들도, 어, 이미 그때 나와 있고, 그렇게 놀았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것은 그 당대의 뭐라고? 민속지지, 민속지. 민속학이란 말이죠. 민속지학. 근데 우리가 지금 농촌 지방이나 이런 데 가서 거기서 하는 어떤 마을 굿, 그리고 또 농악 이걸 보면 현대의 민속지가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딘가에서 예전의 어 어떤 악기의 파편을 찾아낸다. 이러면 뭐가 된다고? 민속지학이에요. 고고학이에요. 그게 고고학이 되는 거예요. 고고학. 원래는 기존 현대에 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가 한 50년 전부터는. 그걸 같이 하니까는 이해하기가 편해진 거야. 그걸 같이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악기들이라든지 혹은 또 다른 어떤 기록들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된다면은 고고학적으로도 그리고 민속학적으로도 이렇게 종행으로 공시적 통시적으로 해서 조금 더 이해가 깊어지겠죠. 우리나라 한류가 얼마나 전통이 길게 이어져 왔고 깊었는지. 그래서 오늘은 한류와도 관련된 생물지위지 동의전 그리고 고고학 또 민속지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류 화이팅!